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신 김성순 장로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스튜디오에 김성순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셨는데 네.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예, 예. 김성순 장로님. 예. 장로님 그 인사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효신교회 김성순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그 뉴욕 효신 장로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그 방지강 목사님과 예. 친척 관계라고 들었습니다만. 예, 예, 저기 우리 그 방지강 목사님은 저희 할아버지와 방지강 목사님의 어머니가 남매지간입니다. 네, 네, 남매지간. 그렇군요. 오촌 조카 되죠, 제가. 네, 방지강 목사님 오촌 조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같이 신앙을 안 했어요. 우리는 이북에서 나와 같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방사는 방목사들 춘천으로 나고 우리는 서울로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따로 했습니다. 네. 그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로님은 이 신구약 성경을 직접 쓰셨어요. 네. 어떻게 쓰기로 결심하셨는지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네. 저의 인간적으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홍의범 집사님이 있어요. 네네. 그 집사님께서 아버님께서 쓰신 성경책을 저에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감동돌었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걸 한번 그냥 생각만 했었어. 근데 저희 같이 있던 문삼성 목사님께서 네. 아니 그것도 잘 쓸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신 없다라고 일단은 내려놓았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추근추근 두다가 결국은 손을 잡게 됐죠. 장로님 원래 붓글씨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아, 붓글씨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나 우리 회원들한테 저 이제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연말에는 제가 150장들을 써가지고 카드를 직접 잘라가지고 습자지로 그 습자지 이제 참호지지 한지를 잘라가지고 예 거기다 하나님 성경글을 쓰고 이제 새해 인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으로 갖고 있다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연말담만 되면 그렇게 고맙다고 그게 안 버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성경 필사한 거를 제가 봤는데 네.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성경 쓰기 운동 본부가 있어요. 아, 예.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거기에 틀에 맞게끔 이렇게 써서 네. 이렇게 재본을 해서 주는데. 네. 이 장로님이 쓰신 거는 한지에 그대로 다 쓰셨어요? 제가 일일이 금을 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칸을 네. 몇 번 써가 연구를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줄 없이 칸을 조정해가지고 제가 쓴 겁니다. 작품이네 완전히 하나, 그림이에요 하나. 그림. 예예 예, 그림 뭐 제가 저 뭐 여사님한테 보여줬죠 많은 사람 보여줬지만 이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 근데 저한테는 참 송구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솜씨를 갖다가 내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 아니, 예. 성경은 이제 이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쓰셨어요? 그게 성경책이요. 예. 우리 효진교회 강대상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본래가. 그걸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걸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다른 데 처박혀 있는 걸 제가 가져다가 집에 놓고 있다가 그걸 보고 쓴 거 그대로 예 그대로 이렇게 가로 쓰기가 아니라 세로 쓰는 세로 쓰기 그 앞에 그 저 뭐 성경 전서 뭐 그런 것들이 다 고글씨예요. 고글씨 그냥 봤던 그리고 이제 위에 그 1969년 뭐 그런 거 8년 1958년 발행 그 써 있잖아요. 그게 거기 성경책에 시작된 그리고 이제 창세기 예를 들어서 1장 1절이면 위에 1자 써 있고 그다음에 2, 3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도 한자로 다 쓰셨어요? 한자로 다, 그거 다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빠져. 그 성경책 있잖아. 한 점, 한 이렉도 변하지 시키지 말라고 예수님께 했기 때문에 난 그게 진짜 와서 그래서 한 오자로 틀릴까봐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야. 네,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마음가짐. 근데 혹시나 몰라요. 그 성경책 들춰보는 사람이 있으면 오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저는 그래요.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써야만 한다. 네. 네. 유렉도 틀리지 말라 그랬거든, 성경. 네. 맞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셨군요. 네. 네. 장로님은 그 성경을 쓰는 시간을 어떻게 하셨나요? 딱 정해진 시간에 하셨나요? 정해진 거 거의 정해져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쓰고요. 시간 있을 때마다. 네. 그리고 저녁 때 2시간에서,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해요. 10시부터 12시, 2시까지. 2시까지. 새벽? 새벽 2시까지. 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졸음이 많은 상태예요. 네. 졸음이 많아요. 그냥 어디 놓으면 그냥 두놓기 많은데 집사람이 당신은 조상 닮아서 그런지 이렇게 졸음이 많아요. 조상이. 네. 그 어머님이 잠이 많았어요. 아, 그렇지. 어머니, 지 시어머니를 욕하는 거라. 네. 네. 그래서 어머니 닮아서 잠이 많다고 다 그러는데 아. 이거 하고 싶어서는 조미 없어요. 잠이 없어요. 그래요. 생생해요. 2시까지 하다가 여유롭게 잠자리에 딱 들면 잠이 쫙 편안해.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쓰셨고. 저녁에. 그건 보통 하루에 4시간 써야 돼요. 오. 4시간 써야 두 페이지를 써요. 오. 두 페이지 써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시간이 오기 때문에. 아, 그러게요. 제가 그냥 막 농땡이 피고. 그냥 뭐 볼펜으로 쓰신 게 아니고, 보통 볼펜으로 쓰거든요. 가로로. 장로님은 이제 세로로 해서 붓으로 다 쓰신 거잖아요. 오호붓으로 썼어요. 오호붓으로. 조그만 끝으로만. 전문가예요, 완전히. 작품이에요. 저는 그 전문가라고 봐서 나는 서예라는 거, 붓이라는 거 그냥 요 근래 잡아빡 뿐이지 제가 그거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도 보니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한자 쓰고 그러는데 난 한자를 폐기한다. 그때 배우지 않았고 내 나이 우리 때는 네. 항상 한자를 폐기한 때예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글밖에 모르기 때문에 한글만 썼는데 내 친구가 너는 한자까지 써라. 네.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순자기 때문에 잘 배웠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한테 문필구 한 100여만 돼요. 그 붙이는 값 100여만 돼요. 그걸 나한테 선물했어요. 그거 가지고 너는 한번 국전에 한번 출전해라 가지고. 동기도 거기도 있어요, 그 친구. 장로님이 그 쓴 성경, 필사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신약과 구약을 비교할 때 구약이 신약의 세 배가 아, 그 장수가 그러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400페이지하고 1200페이지니까 세 배죠. 네. 이야, 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제가 그걸 뭐 내가 쓰려고 그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는 경태가 되고, 그래가지고 한 4, 5년 정도 되지 않나. 와. 4, 5년 동안? 금방은 되지 않는 거잖아. 아, 지금,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 쓰다가 또 중단한 적도 네.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거 거의 중단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썼었죠. 왜 그러냐면 부담 가더라고요. 부담. 이걸 끝내야 된다. 그런 부담. 야, 혹시. 일단 했으니까, 예. 네. 대단하시고요. 네. 장로님 혹시 그걸 쓰는데 수많은 어떤 그 신앙의 변화랄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네, 보고 네. 봤는데 장로님 경우는 어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붙들고 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이걸 쓰게 된 생각과 동기 하나님 주신 영감이 내 자녀들한테는 이 세대가 그렇잖아요.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어렵거든요. 내 자녀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네. 자녀들한테 신앙의 끈을 연결하는 게 뭐냐. 쓰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요. 네. 그래서 계속 쓰게 된 거죠. 그러시구나. 그 어깨가 아프셨는데 성경 쓰는 동안 다 낫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깨가 그냥 어두워. 제가 이제 뭐 잔들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많은 물건을 갖다 15종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신부름꾼이 아니지만 노인들이 하다 보니까 어깨가 한 4년 되니까 어깨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시대 완전히 갔어요.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가서 이거 못 드는 거예요. 아, 어깨가 많이 그런데 병이 들었다.
이걸 자연스럽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어.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 참 났어요. 맞았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근데 별로 이렇게 어떤 갑작스럽게 뭐 통증이 사라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모르겠어. 자기도 모르게 잘 모르게 된 거야. 하나님 은혜는 항상 난 하나님 은혜는 한 축복. 너희들은 하나님 축복받은 자녀다. 네네. 너희는 그걸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앉아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성경을 이제 완전히 쓰고 나니까 그게 이제 사실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그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참 어려운 게 각오하는 것도 그렇고 실행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각오를 같이 하면 안 될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는 영감도 있지만 하나님께 축복도 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는 그걸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 그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한테 이 세대가 삐끗하고 언니 삐끗할지 모르는 애들이 그걸 신앙으로 묶어주려고 내가 묶어주면 되겠다 애들이 신앙으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 하도 잘 살았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나를 신앙으로 좋은 신앙을 불렀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군요. 단어는 있지만 내 자녀가 또 부모라면 내 자식들 많이 생각하죠. 네. 해가지고 애들이 잘 되면 많은 축복을 남들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쓰고 싶은데 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저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안 하다가 그냥 어차피 붙잡고 쓰게 되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걸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져라. 자녀들 아니면 신앙 아니면 이웃 이웃 안 믿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죽일 거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져라. 이걸 권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 네.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냥 내가 그저 신앙자인데 내가 쓰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네. 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사랑을 주면서 이것도 보여주고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가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네. 네. 그 성경을 필사한 거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는 순간 그리고 그걸 쓴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큰 일을 감당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 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기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감내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곳을 통해서 이걸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러한 계기가 있을 거니까 그 계기를 꼭 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신 뉴욕 효신 장로교회 김성순 장로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